남남 커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남남 커플인데 첫 번째 이제 남남 커플 케미를 잘하는 분들이 바로 이 영화 사도 네, 송강호 유아인 씨입니다. 근데 송강호 유아인 씨 두 분만이 아니라 그 정조의 어린 역할을 했던 이효재 군이라고 네. 네, 그 세 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해운대 그 야외 무대 인사에서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이효재 군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모이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막 덜덜덜 떨고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유아인 씨가 거의 옆에서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데 옆에서 귓속말로 계속 네. 긴장하지 마라 괜찮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형이네요. 네, 송강호 씨도 이제 여기서 굉장히 흥분을 하셔가지고 유아인 씨를 번쩍 안아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이런 굉장히 분위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있었고 이제 제가 해운대 앞에서 정식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날은 본이 지금도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유아인 씨 안쪽 어깨도 네. 주무르고 어깨도 주무르고 이게 들어앉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네, 저희가 이제 정식 인터뷰할 때도 송강호 씨가 본인이 굉장히 주도해서 인터뷰를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제가 그랬더니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송강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뒷풀이도 새벽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인터뷰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오셨는데 그날부터 뭐 포차에서 계속 목격이 되고 네 굉장히 많은 또 술을 또 마셨고 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술도 네. 굉장히 네. 잘 드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두 번째 남남 커플은 누굽니까? 성남 변호사라는 역으로 이번에 이제 이성균 씨와 임원희 씨가 부산에 내려왔었는데 이성균 씨와 임원희 씨와 인터뷰는 이제 저희가 자갈치 시장에서 또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게 이성균 씨는 보통 내려오면 본인 영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계속 인터뷰 중에 장난만 치시고 두 분이? 장난치고 이성균 씨는 뭐 본인 영화 홍보보다는 오히려 장난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큰 형인 임원희 씨가 오히려 장난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절제시키고 자제를 시키면서 네 어떤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끝날 쯤에 이제 부산의 명물 부산 어묵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또 직접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인터뷰 하신 분들도 다 직접 나눠주고 굉장히 그 스타들이 부산에만 오면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이 되고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즐기러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남남 네. 커플입니다. 송강호 씨와 네. 요즘에 굉장히 대세남됐죠? 배성우 씨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 더폰 영화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노는 우리 손현주 씨,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배성우 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다작 요정이라 불릴 정도로 거의 뭐 10편 이상의 영화에 뭐 네, 유명한 영화에는 거의 얼굴이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해운대 야외 인터뷰에서 이제 저희가 무대 인사를 끝나고 그 해운대 모래사장을 걸으면서부터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그 모래가 막 올라와서 그 모래를 다 먹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끝에는 이제 저희가 한 포차를 빌렸어요. 그래서 직접 소주를 마시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꾸 권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손현주 씨가 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인터뷰 끝날 때쯤 되니까 인터뷰 시간에만 소주 4병을 저희가 마셔가지고 그 배성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다음날 또 촬영이 있어서 비행기 표를 끊어놨는데 그걸 못 탔어요. 인터뷰가 네, 됩니까? 근데? 인터뷰가 너무하게 그 인터뷰 질문 내용 말고도 뭐 가정사부터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눌 정도로 네, 너무 좋았어. 알겠습니다.